업무용 프로그램보다 복잡한 게임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풋볼 매니저 2021입니다. 풋볼 매니저는 축구 선수들을 모아서 매니징하고 경기를 이겨나가는 매니징 게임입니다. 다만 게임이라고 하기보다는 매니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에 가깝거든요. 일반적인 게임들이 약 4개에서 5개 정도의 핵심 화면을 왔다갔다 하면서 주요 게임들을 하게 되는 반면에 이 게임은 적어도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주요 화면들을 왔다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내용을 체크하고 진행해줘야 됩니다. 물론 AI가 기본적으로 설정해주는 자동 추천 시스템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내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고 복잡합니다. 이 30개 정도 되는 화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게임의 즐거움을 느낀다기보다는 매크로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거의 업무 시스템 수준이거든요. 풋볼 매니저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지점은 튜토리얼이 존재하지만 튜토리얼이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페이지에서 개별 튜토리얼을 한 두세 장 정도의 이미지로 처리를 하는데 화면도 워낙 넓은 데다가 하나의 화면이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거나 다시 다른 곳에서의 설정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용들을 사용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AI가 추천해주는 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략짜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선수들의 점수들이 있고 하나하나의 성장 지점이 있지만 이 게임은 직접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매니징에 특정을 줬기 때문에 1군 선수부터 2군 선수, 심지어 유소년 캠프 선수들까지 온갖 캐릭터들의 스탯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탯들을 가진 선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뤘을 때 다시 이 선수들이 어떤 전략을 썼을 때 더 전략적인 결과가 나오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보지 않으면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캐릭터를 너무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반해 전체 팀을 돌아가게 할 때 하는 전략은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 이게 나한테 맞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 또한 실제 경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온갖 인터뷰, 팀원들과의 대화, 계획 수립, 이번 연도 예산은 어떻게 쓸 건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영입할 건지, 우리 선수들은 또 어떤 식으로 영입을 하게 해줄 건지, 외부로 뛰는 선수는 어떻게 할 거고, 부상된 선수는 어떻게 할 거고, 온갖 메일들이 계속해서 몰려듭니다. 이렇다 보니 나중에는 사용자가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다음 버튼, 다음 버튼, 그래 다음 버튼 처리하고, 다음 버튼, 다음 버튼, 거의 기계적인 로봇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게임을 즐긴다기보다는 업무를 처리하는 느낌이 되고 정말 골수 빠들 아니면은 즐기기가 어려운 하드코어 게임이 되어버린 것이죠.